맞는 것보다 어렵다. 한 세기 넘는 영화 역사상의 최고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죠. 노천이 이렇게 직설적이고 리얼하게 표현한 대사는 없었으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이거나 보세요.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자, 삼순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야, 이 영화를 좀... 우린 아직 어리잖아. 그치? 요즘 서른이 옛날. 결혼도 못하고 서른을 맞는 건 죄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느새 우린 35 가을을 맞았습니다. 박보검, 송중기. 대생 박보검이지. 나는 송중기. 그럼 손석희, 정우성. 손석희지. 난 정우성. 아직 멀었어. 응? 야, 남자는 얼굴보다 사스빨이야. 셔츠. 야, 정우성 양복 모델이거든. 어떡하냐 너. 왜? 아, 디테일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셔츠의 완성은 뭐다? 넥타이? 땡. 땡, 땡. 하, 자, 이제부터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정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줄. 아, 남자가 섹시하려면 일단 바빠야 돼. 어? 일이 막 너무 많아. 막 쌓여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남자만 찾아. 왜냐? 능력 있거든. 그때 이 남자, 어? 단추 딱 풀어헤치고 셔츠 대충 딱 말아 올리고 팬 딱 잡고 완전 집중해. 막 집중할 때 이때 뭘 봐야 된다. 이 아름다운 힘줄. 그 힘줄의 정석을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손석희 님이 가지고 있다 이거야. 아유 참냐, 어떡하냐 니네 진짜로. 어? 그러니까 니네가 아직도 그냥 이 언니가 얘기 하나 해줘. 딱 6년 전, 응? 봄바람이 아주 산들산들 불어오는 그. 야, 너 여름이라 그러지 않았어? 암튼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그만 애지중지하라는 거야. 아까서 뭐 할래? 듣고 마지막 세기의 대결 별 5개 난이도 상. 공유. 안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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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소니야. 너무 좋아. 정신을 좀 차려 이제는. 2017년 대한민국에서 30대 미혼 여성으로 산다는 거요? 결혼이 해피엔딩인 시대는 아니지만 때때로 여전하죠. 못난이 취급받으며 따가운 시선에 멍들고 깨지기도 하니까. 그래도 자책 안 할래요. 오늘 잘 보냈고 내일도 기대되거든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러길요. 네, 당신요.